산은 특히 겨울산은 아무에게나 쉽게 정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정상에 오른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보상이 따르기 마련. 구름 위로 고개를 내민 해. 3대째 덕을 쌓은 사람들만 볼 수 있다는 지리산 천왕봉의 일출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황후라고 예. 이렇게 눈열이 또 아름다운 해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산이 흘러갑니다. 넘실대는 산줄기 틈에서 생명의 강이 시작됐습니다. 그 물줄기를 따라 숨이 붙은 것들이 털을 잡고 단단히 뿌리를 내린 생명들이 다시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한반도의 문화와 역사가 산줄기를 따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백두산 병사봉부터 지리산 천왕봉까지 1400여 킬로미터. 한반도의 생명을 잇는 거대한 산줄기 백두대간. 백두대간 오늘의 여정은 지리산에서 시작합니다. 멀리 백두대간이 흘러왔다 하여 두류산으로 불리기도 했던 지리산은 백두대간 종주를 꿈꾸는 대간꾼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입니다. 그저 산이 좋아서 오늘은 선후배가 사이좋게 지리산을 오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만치 않았을 산행. 신기하게도 다들 표정이 밝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한 번 더 올라옵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 서울. 상당히 미남이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렇게 저걸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느끼셔야 알지 말로는 표현을 못합니다. 이 지리산은 꼭 무슨 어머니 품 같아요. 이게 확 편안하면서 흙이 많기 때문에 확산이기 때문에 아주 좋죠. 포근하고 아늑한 어머니의 품속. 고된 산행 후에도 칭찬 인심이 넉넉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나 봅니다. 경남 산청군 중산리에서 시작되는 산행로는 법계사를 거쳐 천왕봉까지 이어집니다. 팔발 던지 마라. 전설이요? 네, 옛날에 이성계가 네. 역성혁명을 하고 나라를 개국을 했는데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지리산에서 응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갖고 그 부하를 시켜서 그 사람을 암살하라고 시켰는데 암살자의 칼은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 바위에 꽂히면서 두동강이 났다고 합니다. 전설의 진위 여부는 저 칼바위만이 알고 있을 테지요. 흔히 설악산을 아버지, 지리산을 어머니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바위가 많고 험준한 설악산에 비해 흙이 많아 초보자도 도전해봄직한 산이 바로 지리산입니다. 게다가 지리산에는 쉬엄쉬엄 둘러볼 곳도 많습니다. 초보 등산객에게 산행 중 휴식만큼 달가운 일이 또 있을까요? 전망 좋죠? 네. 전망 좋죠? 네. 이게 옛날에 군인들이 망봤다고 해서 망발인데요.
그나마 이쪽 올라오니까 전망이 좋긴 하네요. 확 트여가지고 하늘이 보이고 여기 저기 저쪽 능선 있지 않습니까? 네. 저쪽으로 성악동으로 내려가는데 저 능선이 그 영신봉에서 시작하는 낙남정맥. 정맥. 영신봉에서 시작해서 김해까지 가는 299km 정도 되는 도산 299km 정도는 낙남정맥입니다. 백두대간에서 뻗어나온 산줄기가 한 폭의 수묵화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국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국보는 이거 산의 원기와 대한민국 산의 원기와 국보 이러라고 생각합니다. 서서히 두 다리에 산행의 무게가 실릴 즈음